달라졌죠. 아, 아, 아 이렇게 저 네. 아주 그냥 시야가 아우 시원하네요. 이지. 네네네. 딱 보니 날라갔지. 폐가 너무 잘 들어. 등은 아프리카야 지금. 이게 네.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네. 우리가 참 노래방이 참 좋은 환경이었어요. 두 분이 특히 아, 사실 오늘 그 실내 녹화라는 걸 알고 상당히 조금 그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렇죠. 자, 정확히 MT를 간다고 해서 네. 제가 무슨 MT냐, 큰일 나게. 약간 그때 좀 많이 좌절하셨죠? 쪄주고 했는데 네. 실내로 갑니다. 와. 오빠, 에어컨 빵빵해요. 네. 물론 실내고 에어컨 나와요. 저기 나와요, 에어컨. 우리를 창가에 앉혀서 강제로 썬텐을 지금 해가 우리는 썬텐 하나도 안 돼. 목덜미에 썬블럭 발라야 되죠. 아. 네.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오늘? 나 이분이 요즘에 많이 웃고 친절한 게 굉장히 불안해요. 아니, 근데 이 형님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카메라 안이나 밖이나 똑같았는데 네. 지금은 카메라 밖에서는 안 웃는데 아, 네. 카메라 안에서 웃어요. 이게 생각 네. 김수영이가 한마디로 이제 점점 자본주의 괴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놀랄 사람이네. 자본주의 괴물 하면 네가 몬스터 킹이야. 매일 일을 해. 매일 일을. 아. 야, 오랜만에 야외 나오니까 터지네 또. 아, 그래요. 야, 이 사람이 터지네 또. 자 우리 저 제작진이 형님들을 위한 맞춤 MT를 네. 사실 그 MT가 이게 네. 좀 분위기가 이런 MT의 느낌이 아니거든요. 아하. 오늘은 이거 털어라. 그래서 아하. 마우스 트레이닝 같아. 예. 아니 오늘 그래서 특별 게스트를 좀 모셔야 되잖아요. 야 이분들 오면 오늘 진짜 뭐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야, 맞아요. 야, 네. 우리도 이게 넘치는데 네. 이 두 분까지 온다면은 아하. 이거는 뭐 끝난 거예요 사실. 자 뭐 긴 말 필요 없이 이분들 모셔보세요. 나오세요. 어, 박주선 씨, 유재 씨. 아이고. 나는 뭐 인권도 없어. 사실 어떻게 보면 해피투게더 뭐 우리 매진보다도 네. 아, 예, 원로에 원래 이제 그 해피투게더 함께 하셨던 아빠 마님이었죠 또. 네. 예. 요즘 그 박미선 선배님이 예. 그 역주행. 아. 스토리는 내가 짤게. 네. 글씨는 누가 쓸까? 네. 그렇죠, 그렇죠. 요게 그, 저기, 신풍산부인과에서. 미달의 방아숙제에서. 예. 예. 아, 패러디가 돼요? 어머! 화제가 있대!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그림 일기는 총 43일분이 근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각자 업무 분담을 해서 이 분업을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 그래, 그래. 어? 자 그럼 스토리 내가 짤 거고 글씨는 누가 쓸래? 야, 네 글씨는 누가 쓸래? 아, 스토리는 내가 쓸 거고 짤 거고 글씨는 누가 쓸래? 요거 이제 패러디를 해서 저 옛날 거를 꺼내서 네, 좋다. 네, 맞아요, 맞아요. 저기 나올 거는 내가 맡을게, 출근. 네. 술은 내가 마실게, 술값은 누가 냈네. 아, 네. 재밌네요. 아, 이거 알고 계셨어요? 박민수 씨? 아, 알고 있었어요. 아, 알고 계셨어요. 제가 저도 올렸어요. 네. 나는 사진을 올릴게 누가 댓글을 달래. 이야, 아, 재밌다.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네. 뭐, 사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박민수 씨에 이어서 아, 박승우 씨가 좀 소개를 해주셔야죠. 퀴즈. 우리 조동아리의 이 속사정을 예.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전설의 토크신 아. 이휘재 씨 나오셨어요. 아. 아. 오, 그 말이. 개그계의 와이파이. 아, 와이파이. 거의 여기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안다고 보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는 거 솔직히 다. 특히 네. 내가 볼 때 오늘 유재석 씨는 네. 오늘 거의 끝났다 보면 돼요. 왜냐 그거 아셔야 돼요. 아, 모든 걸 알고 있거든. 특히. 나도 알지만 얘에 대해서 나도 알아요. 둘 다 끝났다 보면 돼. 네. 어? 알아요? 정말로요? 네? 다 알아요? 벌써 봐. 다 알아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네가 아는 만큼은 아닐 수도 있어. 오늘, 근데 서로 네. 아는 부분을 네. 재수 씨가 알아요? 네? 어? 저는 아내한테 다 얘기했어요. 아 진짜요? 제 과거를. 예, 예. 야 큰일 났다. 아, 진짜 다 얘기했어요? 아 다는 못했죠. 저기 죄송한데 네. 이분은 PD인가요? 네. 이분은 PD인가요? 여기 아니. 여기 리조트 관리하시는 아, 네. 여기 리조트에 아이스크림 코너 사장님이세요. 아, 아이스크림? 아니, 제가 여러 가지 이쪽, 예, 결혼하기 전에는 와이파이가 많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그렇게. 많이 끊겼어요? 네? 많이 끊겼어요? 많이 끊겼죠. 이제 아하. 해가 지면 나가질 않으니까. 아. 어, 왜요? 못 나가요. 애 둘이고, 이제 아, 저희는 애들이 애들 봐야 되기 때문에. 아, 나 지금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랬다. 우리. 아, 나 지금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랬다. 우리 혜진은 만났잖아. 그렇잖아? 이제는 혜진 못 만나잖아. 못 만나잖아. 아니, 우리 7시 항상 합동사거리였잖아. 이제는 못 가잖아. 못 가잖아. 영동대교 밑에 가.
갔었잖아. 아니 근데 그 누구보다 먼저 유재석 씨 둘째 소식을 네. 눈치를 챘다고요. 아, 챈 건 아니고 네. 그 어머니들 사이 그 커뮤니티. 소식 커뮤니티에서. 어. 근데 그 커뮤니티에 어디 네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제가 들어간 게 아니라 네. 들렸어요. 아. 어머니들끼리 얘기하는데. 아.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그쪽 아파트 쪽 커뮤니티에서 네. 또 찜질방 커뮤니티 따로 있어요. 둘째 생긴 것 같아요. 예예. 아. 근데 그 찜질방 쪽에서 커뮤니티에서 아 저기 유재석 씨네. 심상치가 않다고 둘째가 늦둥이가 생긴 것 같다고 근데 맞았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둘째가 늦둥이가 생긴 것 같다고 근데 맞았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생기자마자 또 그 어머니들 사이에서 딸일 거라고 딸이요? 아, 생기자마자요? 네. 생기자마자 아직 안 나지 모양 보고 모양 보고 네 모양 보고 맞을 거라고 아 모양 보고 아니 근데 거기에 누가 있으신 거예요? 비밀입니다 이거 정보원들은 정보원들을 노출하잖아요. 아니 예전부터 얘가 정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정보원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정보원을 노출하는 순간 저는 와이파이가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이제 저는 인터넷을 이용하진 않아요. 그럼요. 철저하게 오프라인. 아... 철저하게 오프라인. 야 요즘 같은 시대도 오프라인. 철저하게 오프라인. 저는 인터넷을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랑 가끔가다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이제 듣는 정보죠. 아... 네, 예전에 그리고... 집에서 비둘기 띄운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니에요. 철저하게 오프라인. 아, 난 진짜 이게 한 명이라도 좀 알고 싶어요. 도대체 누군가? 아니 그 강민선 씨 뭐 연극까지 또 준비하신다고 강민선 씨가. 그것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시원하네요. 그럼요. 뭐 하나 해피투게더 나오겠어요. 왜냐면 저 아니 진짜 저도 그래. 강민이야. 아 진짜 가슴에 담아주시네. 떠나실 때 그러셨거든요. 다시는 안 온다. 끝나도 안 볼 거예요. 네. 당분간 나볼 생각하지 마. 그냥 개인적으로 봐. 당분간 지났잖아요. 어, 그러니까. 네, 연극회 네. 9월 14일부터. 아, 어떤 연극입니까? 샵 온 더 스테이지라고 네. 그러니까 방송에서 말 실수를 해가지고 방탄소년단을 잘못 건드린 거지. 그래갖고 내가 바닥으로 떨어진 거야. 실제는 아니고? 실제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연극 중에서. 그래갖고 네. 제가 막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어, 그럼 1인 극이에요? 아니에요. 개그우먼들이 다 나와요. 아~ 춤을 춘다고요? 아, 춤춰요. 누나가? 예. 네, 네. 직접 제작을? 예, 제작을? 살짝 얹었죠? 아~ 살짝. 춤도 추고 제작을 같이 한다고요? 사실 큰일이야. 제가 생각했으면 얘 나온다고 안 나와요, 사실. 얘도 좋은 추억이 없어. 큰일이야. 제작하고 나서 마지막에 춤추는 게 최고죠. 제작 다 끝내고, 우연 다 끝내고. 제작하고 돈 남고 춤추고 돈 남았어 이렇게 하면 모를까 이번에 잘 될 것 같아 춤을 아니 거면 재밌을 것 같아 이봉훈 씨는 뭐라고 그러세요 저 이 소식에 모르실 걸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실걸요 저도 이게 그런 거에 대해서 몰라요 아. 어, 남한테 잘 전해 듣고 그래요 아마 방송 보면 알겠죠 제가 집에 자주 가는 옛날에 가봤는데 거의 게스트하우스처럼 살아서 MSG야 알았어요 춤춘다 몸치 중에 저런 몸치를 본 적이 없는데. 예. 아니 여국을 바쁘신 동안 이휘재 씨는 진짜 요즘에는 열혈 육아. 근데 옛날 이휘재 씨 생각하면 참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어요. 네. 사람이 다들 그 얘기죠. 뭐. 네. 진짜로 제가 물어봤는데 네. 정말 행복하다고. 결혼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아까 저 행복의 지수로 가보면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진짜? 네, 진짜 그 얘기를. 지금 살아온 인생 중에? 네. 아니, 물론 총각도 행복했었던 적도 있었죠. 했었던 적이 있다고요? 예?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쭉 행복하지. 아, 왜냐면 만남과 헤어짐이 자꾸 되면 헤어지면 행복하지. 솔직히! 지금 방귀선 씨가 뭐라 그러는지 그러면 그런 얘기도 전해요. 방귀선 씨가 아유 계속 행복하지 않았겠지 만났다 헤어짐을 반복했으니까 헤어지겠지 뭐 헤어지지 뭐 만났다 그렇지 듣고 보니 또 듣고 보니 또 그럴 수 있겠네 우리가 또 아는 얘기만 해도 몇 갠데 아, 김수영 씨는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총각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고 아니 그 방법이 있냐고요? 방법이 있어요? 아 그럼 그치 법적으로 돌싱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아 그저 말도 소리 하고 있어 아, 너무 철이 없어. 난 수영 씨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렇게 왜 안 떠요? 난 너무 웃겨. 근데 이게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제가 웃길게요. 무가 뜰래. 아, 내가
예언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김수용 씨이다. 그 박미선 씨가 인터뷰 때 그 얘기를 하셨대요. 김수용 씨 뜨는 걸 기다리느니 내가 늙어 죽겠다.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아니 여기 와서는 그게 아니야. 아니 또 인터뷰 한 거랑 영어로 많이 틀려요. 내가 해마다 기다렸다고 수용 씨가 뜨기를. 올해는 수용 씨 해가 될 거야. 올해는 그래. 수용 씨. 내가 해마다 예언을 했는데 너무 안 뜨는 거야. 진짜 웃긴데. 네. 박미선 씨는 또 부탁한 게 있대요. 아니 그 저 옹성우하고 저 차은우 씨 나오게 해달라고. 아니 네? 지금 그림을 봐요. 야 진짜. 야, 아니 우리가 왜 자, 여기가 자, 어디서요? 그게 아니야. 난 사실 지금 참고 있는 거야. 그림을 봐. 이 이런 셔츠는 어디서 났니? 이게 진짜 나도 아줌마지만 우리 제작진에서 써줬잖아요. 중년 아이돌이 둘째. 아, 아 근데 그 당시에 잘 나갔던 미남 개그맨들 여기 진짜 쭉쭉 박미선 씨 저부터 시작해서 누가요? 저부터 시작해서 사기를 찍고 아 우리 쭉쭉 가는 거 아니에요? 미남 개보는 재석이 빼고 다야 재석이 빼고 아니 근데 좀 애매하게 박미선 씨가 보기에도 네. 객관적으로 개그맨들 중에서 그래도 좀 인물이 있잖아요. 그래도 유재 씨가 아, 유재 씨는 뭐. 그래도 인정 뭐. 인정 인정 뭐. 그 옛날부터 여배우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으니까 아, 누나! 여배우들 사이에서도 유명해 아, 누나 그만해요. 아 진짜 인정 여배우들한테 인기 많았어요. 아, 인정. 그리고... 아니, 인기 있었다는 게 왜 네가 뭐 왜 그래요? 아니, 인기가 누군가 있었... 물어본단 말이야 와이프가. 아니 인기 있었다 이거지. 아, 서은이 엄마가 물어봐요? 아니 좀 알더라고. 그래서 어? 아 그게 왜냐면 얘기를 또 주변에서 들으시겠지. 아니 아니 저희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니 농담 삼아서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결혼 전에 밥 먹을 때 아내가 어머니 오빠 여자애는 안 만났죠? 원래 보통 어머님들은 그럼 안 만났지 뭐 기억이 안 나 이러셔야 되잖아. 말만 그렇지. 아유, 아니야. 뭐 실속도 없어. 그냥. 물어보세요. 어머니 우리 저기 휘진 씨 여자 연예인들 이렇게 만난 거 없죠? 다 했구나. 사랑하고 싶은 거. 전 고개를 못 들었어요, 계속. 아,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죠. 아니, 옛날에 만난 건데 뭐 어때? 결혼하기 전에 만난 건데. 아니, 그래도. 10명도 안 되는데 뭐 어때? 그럼. 10명은 더 되지 않나? 아니야. 자랑스러워요, 나는. 뭐라고요? 자랑스럽다고. 본인이 자랑스러울 게 뭐가 있어? 그런 거지. 기대가. 아, 그러니까 어쨌든 예전이고 그만큼 우리 그 개그계 쪽에서 사실 그렇게 뭐 우리 뭐 배우분들하고 예를 들면 유명 뭐 이런 자리를 놔준 게 처음이죠. 아니, 이렇게 만난 분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네? 선아프 유재석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 저는 사실 배우를 한번 사귀어본다 이건 상상도 못해요. 사귀고 싶었던 배우 있었어요? 네? 옛날에. 아, 왜 얘기 못하지? 아니 내가 저 사람이랑 사귀고 싶었다는 사람 있잖아요. 들었을 수 있잖아요. 누구요? 누구요? 뮤지컬 배우. 그만 들었어. 몇 번 만났잖아요. 아, 이게 몇 번 만났잖아요. 그 친구 뭐하고 흘리면 저 진짜 만났나 봐. 너 이상해. 저기 죄송한데. 실명을 얘기해요? 얘기를 하더라도 실명은 얘기하면 안 돼요.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뭐 인권도 없어. 아니, 얘기 안 했어. 난 얘기 안 했어. 아니, 여기 정확하게 얘기해요. 사귀거나 그런 거 아니죠. 사귀지 말고. 아, 연예인 만난 적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 저는 뭐 없어요. 없잖아. 아, 김영만 씨는 연예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요? 아이, 참아. 연예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요? 있어요? 니네들 문평구가 연예인의 종착점이거든요. 왜 여기서 모든 걸... 형! 아까 얘기했잖아. 노후 여기서 보내고 싶다고. 아까 얘기 너무 좋다고. 여기서 선언하고 바로 여기 집안으로 가야 돼? 여기 약간 한옥으로 한적하기 좋다. 아 이게 그러니까 자, 이게 아니 여러분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결혼 전에는 아니, 만나고 무슨 뜻이랑 상관없어요. 정말 이거저거 떠나서 정말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이휘재 씨요. 잠깐. 아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박수홍 씨가 좀 너무했던 것 같아. 뭐요? 예 눈치 없잖아요. 이 박경림 씨 신혼여행. 아 그거는 좀 쫓아갔어요 거기인데. 제가 그 당시 웨딩 업체를 했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박경림 씨 신혼 그거를 어렌지를 해줬어요 제가. 예, 어렌지를 제가. 그렇죠. 어렌지를 좀 갖다 달라고. 박경림 씨가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었나 봐. 이렇게 친구들 다 데리고 가지고.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랑요? 박경림 씨랑. 박경림 씨랑. 그래서 제가 밤에
장, 그 장미꽃을 수영장에다 뿌려놓고 네. 서프라이즈 두 명 해주려고 신랑 신부 막 그 케이크 같은 거 해가지고 아. 전화를 계속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되게 눈치 없다. 신혼부부 전화 안 받으면 그때 하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우리가 준비했 꽃을 다 뿌려놨는데 장미꽃을 아니 꽃을 뿌려도 신혼부부가 안 받으면 은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아니 눈치 없다. 눈치 진짜 없어. 진짜 눈치가 없다. 에이. 근데 그 다음날 방을 바꿔버리더라고요. 우리 찾았어. 대박이다 대박이야. 아 형 잠깐 못 가는 이거 땀 있었네. 눈치가 없네. 이 형 기본적으로 이상한 게 20대 때 클럽을 다녀야지. 40대 때 클럽을 다녀야지. 그 얘기는 뭐야 여기서 해. 눈치가 없는 거지. 뭐가 눈치가 없어요. 이게 원래 늦바람이 무서워.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 정도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아니 놀아, 아니 놀아. 정도를 걸어요. 그래도 방금 그 주말에 뭐예요? 놀아요. 열심히 살다가 지금 방구석에서 그냥 뭐 했다고? 아니 내 머리 입혀도 돼요. 이렇게 뭐 있어? 아니 공사 여기서 제일 내가 많이 안쓰러워요. 그만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수영 싶으면 안쓰러워서 그래요. 네. 놀아요, 놀고 싶으면 아유 세상에. 제가 얘기했죠? 뒤에서 사람 기분이 찝찝하게 만들어요. 아니 뒤에서 웃으면서 되게 싫어 아니 그러니까